오늘은 제 채널의 마스코트 이 녀석. 이 녀석도 이름이 있습니다. 골고리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그림판을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골고리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자, 이렇게 골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골고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네요. 제가 남자니까 남성으로 만들었고요. 이상형 월드컵에서 최애 직업으로 고른 강령술사를 하기 위해선 인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강령술사로 했고요. 강령술사로 하면은 성향은 악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혼돈 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치는 보다시피 해골이니까 이렇게 이제 변변치 않게 줬고요. 뇌도 없기 때문에 해골이라 없겠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구글로 검색을 해서 알아내라는 의미에서 지능은 이제 인류 최고 구글만큼 줬고요. 지혜도 구글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혜 높게 줬고요. 제 채널의 마스코트기 때문에 매력을 가장 높게 줬습니다. 매력이랑 지능이 아주 높죠. 마법은 제 채널에 잠이 온다는, 자기 전에 본다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수변을 줬고요. 해골이니까 싸늘한 손길 줬고요. 좋은 친구 사귀라는 뜻에서 친구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죠. 빰빰 빠바밤. 뭐야? 드디어 첫 번째 전투. 골고라, 마법을 써야지. 체력도 4밖에 없으면서. 개어접해. 빨리 손가락을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빨리 시켜봐. 좋아요. 아, 강하죠? 빰빰 빠바밤 빰. FE, F1. 수면 Z. 싸늘한 손길 X. 좋아요. 이러면 이제 마법 빨리빨리 쏘겠지? 오, 좋아, 좋아. Z. 발사. 그렇지, X. 야, 이 게임은 6초에 한번 때립니다. 오, 일어났어. 아, 안 되죠. 이게 서로 6초에 한번 때려. 쭈뿌쭈뿌. 뭐요? 죽어줘야겠어. 아니, 얘왜안 통해? 오, 야! 내가 가겠어. 미리 싸늘하게 손을 해놓고 때려줘야겠구만. 딱 돼. 혼내줘. 아, 큰일 났다. 여관도 못 들어가고 여행이 끝난다고? 선빵 필승. 혼내줘. 그렇지. 내가 먼저 때린다. 오, 경비병, 경비병. 와, 대박. 매직 미사일, 갑옷, 불타는 손, 아싸, 너무 좋구요. 불타는 손을 싸늘한 손길 대신 넣겠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넣죠. 이걸 쓰면은 이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입었다 쳐 같은 게 됩니다. V로. 오! 너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오우고, 너 잠도 자니? 아,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오우고 느리다. 자라! 아, 잠안 통해? 긴급 탈출.
오, 참돌았다. 아, 불타는 손. 아, 좋아요. 경미한 부상. 빨리 때려줘.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오, 잠깐. 잠깐. 아, 도망. 어, 좋아요. 이건 뭐야? 얘 태워버려. 얘는 답이 없다. 안 되겠다. 오그릴로. 아, 얘는 되지 않을까요? 잠들어라. 그렇지. 한 번에 잠드는 거 보니까 약해 보이죠? 아, 좋아요. 175. 많이 준다. 아! 잠깐만. 다시 잠들어. 그렇지. 아, 잠깐만. 사망 직전인데. 아우, 씨. 한판 붙어? 아! 골골이 너무 약해. 어, 여기 있다. 밭에서 갑옷을 훔쳐갑니다. 가문의 갑옷인가 몰래 숨겨놓은 건가? 안녕하세요. 4,200원이네요. 밭속에서 발견한 4,200원. 그리고 마법봉은 6,500원. 이거는 친구 친목질로 싸게 DC를 받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친목질로 700원 세일해준다고? 어떡하지? 저게 없으면 진행이 안될것 같은데. 너니? 오, 여깄다. 야, 미사일 폭발을 쓸수 있습니다. 가격은 2,800원. 너무 좋죠? 자요. 아싸. 미사일 주세요. 잃어버린 2,500원. 미사일 폭발. 10번밖에 쓸수 없지만 충분하죠. 최대 36 데미지. 와, 꿈의 데미지네요, 지금은. 저는 1에서 6득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따라온다고? 저기, 마법 좀 주세요. 여깄다! 석가로부터 뭐. 아, 좋아요. 식별도 하나 주세요. 석가로부터 보호 걸고. 좋아. 딱대 어딨어? 여깄다. 약한 바실리스크. 제자스. 안 통하지. 석화 안 통하죠? 달달하다. 한 발에 280원입니다. 250원이구나, 친구 쓰면. 아, 벌써 1,000원어치. 그렇지. 야, 1,400 경험치. 이제 200 남았죠? 이 정도는 잡아줘야 경험치지. 그렇지. 레벨업. 레벨 상승. 1레벨 주문 추가 하나. 와, 이게 뭐야? 고작?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제 두 발밖에 안 남았다. 이거 다시 팔았다 사면은 충전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신고. 이거 2,500원에 파는 거지? 왜 이게 바가지 씌워? 6,300원? 아니 바보봉보다 더 비싸잖아. 그러면은 팔지 말죠. 두 발이라도 써야겠다. 두 발이라도 제가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강력한 거 말고 약한 거. 약한 거 여기 있다. 이 녀석이 사냥감인데요. 여기 있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됐어. 일단은 발사. 세게. 아, 17 데미지 말고 36 데미지 떠줘. 그래도 될까 말까야, 제발. 그렇지, 심각한 부상. 제 목걸이 어떻게 됐죠? 목걸이 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혼내주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5 데미지. 그렇지, 사망 직전, 사망 직전. 한번 더, 한번 더. 마무리! 그렇지, 레벨업, 3레벨, 딱 3레벨. 2레벨 주문 두 개. 아, 드디어 2레벨 주문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같은 일하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골고리를 만들고 한번 방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2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21일에 켜서 3레벨을 찍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치를 그때가 한 5,000이었죠. 4,200 정도 먹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기 때문에 골고리를 이번 1화로 방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화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번 화의 목표는 바실리스크 잡기. 제가 경험치 4,200을 모으면서 아이템을 모았습니다. 순위 여신의 영예로운 반지. 성직자의 주문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근데 저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쓰죠. 참고로 제가 끼고 있던 반지는 방어력 올려주는 거랑 1레벨 마법사 주문 두 배로 늘려주는 거였습니다. 두 배로 늘어나도 바실리스크를 못 잡았다는 게 함정이죠. 친구합시다. 어디 보자. 아, 여신의 반지 5,000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돈도 4,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면 살수 있겠죠? 불꽃의 마법봉. 5,100원밖에 안 하네요, 이제. 20발이나 화염구를 쏠수 있는 마법봉이죠. 아, 전에 썼던 목걸이랑 데미지가 같네요. 최대 36 데미지. 하지만 20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에 강력한 바실리스크가 있었죠. 강발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레벨업을 하고 갈까요? 우선 다른 바실리스크를 잡고 4레벨에 쳐들어가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좋았어. 쏴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쏴야지 화염구를 저 녀석만 맞을까요? 저 스치기만 해도 죽거든요. 36 데미지. 저도 아픕니다, 화염구는. 몇발쏠수 있지? 아, 5발 쏠수 있네요, 매직 미사일. 어, 매직 미사일 왜 이렇게 세? 이게 3레벨의 힘인가? 아니, 힘들게 화염구 지팡이를 모으기 위해 돈을 모아왔는데 벌써 강해져 버려 있다고? 아, 역시 안 되는 건안 되네요. 2레벨 주문은 참고로 딜 주문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염구나 먹어! 27 데미지. 어? 왜11 피해도 먹었네? 좋아요. 레벨업. 어, 뭐야! 데미지 겁나 강해, 염구. 레벨업. 1레벨 주문 하나, 2레벨 주문 하나, 그리고 타코 감소. 매직 미사일! 바실리스크가 저렇게 얌전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뭅니다. 매미로 잡겠습니다. 아, 가까이 오지 마!
큰일 났다. 아, 이거 따라오면 못 쏘는데? 자, 너 누구야? 발사! 그렇지. 어, 스칠 뻔했죠? 스치면 죽었겠죠? 깜짝 놀랐네. 오! 30 데미지. 묻혔다, 묻혔어. 좋았어. 와, 매직 미사일 다 박았, 어이, 오지 마! 좋아, 7000 경험치. 야, 거의, 극심한 현혹. 오, 3레벨 주문 나왔습니다. 3레벨 주문 쓸 수 있고요. 너무 좋죠? 아, 이제 매직 미사일 미친 듯이 나간다. 이게 2레벨마다 한 발씩 더 나가는 거니까 지금 5레벨이죠. 그러면은 세 발 나가네 이제. 이제 매직 미사일만으로 잡겠는데 엔간에서는. 볼까요? 어느 정도 강함인지. 5레벨 마법사에. 그렇지. 데미지. 묻혔어. 무타민. 무타민 석화해 버렸어. 한심한 무타민. 현옥한테는 어림없지. 근데 무타민 어떡하지? 야, 세상에. 이제 9천만 더 올리면 또 랩업합니다. 이 녀석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혼내줘야겠어. 예스! 무타민 경험치 안 주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1레벨 더 업하고 싶은데. 바실리스크는 다 잡은 것 같죠, 지금? 어! 사이린! 아, 잠깐만, 뭔가 보자마자 마법질이야! 이렇게 온천지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야. 또 이제 갑옷 마법에 방어 마법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말하자마자 한 대 맞았죠? 사이렌들 좀 괴롭혀볼까? 뭐야, 내 거 해! 어, 안 통해! 영향을 안 받는데요. 너무하네. 이거나 먹어. 해독제 먹고. 속세 먹으라고! 그렇지. 아이. 왜 죽은 거야? 아, 현혹당해서 죽은 거야? 세상에. 골고리가 여심에 약하네요. 바로 공포 박는다. 공포! 공포나 받으라고. 아, 한 명 걸렸어? 이 레전드들. 이거나 먹으라고! 염구나 먹으라고! 하하! 이게 템빨이다! 아! 제발. 제발! 불! 한 번 정도는 피하지 않을까요? 운이 좋으면? 좋아. 한 번 더. 제발. 제발 통하지 말아줘. 아, 투명을 썼다. 한 번 더! 죽여! 아! 아, 거미줄을 써버릴까? 좀 멀리 써도 되거든요, 거미줄은. 혼내줘. 혼내줘! 거미줄, 이거 엄청난 적폐 마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거미줄이에요. 좋아. 근데 왜 안 걸렸을까? 거미줄에 묶이긴 하지? 어때? 아프지?
거미줄에 묶이면 마음은 못 씁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제발. 제발, 독 뭐야? 아! 안 돼, 해독제 먹게 해줘, 제발! 해독제 먹게 해줘, 해독제 제발 먹어! 제발 먹어, 무조건 먹어! 도망가, 도망가! 아! 내성, 그치? 하면 되면서 여태까지 왜 내성 안한 거야? 쟤는 뭔데 덤비는 거야? 죽어. 아, 이렇게 화용구 많이 먹고 안 죽는다고? 바실리스크도 죽었겠다, 이씨. 어어어, 거미줄 걸려있죠? 죽어! 2000, 2000. 2만을 줘야 돼, 얘네는. 분명 한 명이 있을 텐데. 물약을 먹자. 꼴깍. 어디서, 방금 뭔가, 여기 있는 거 아니죠? 투명화 감지를 써야겠다. 아, 투명화 감지를 못 쓰지, 지금. 그럼 안 되네? 아! 걸린 거 같은데? 조용한 거 보니 걸린 거 같죠? 줄 맞았고요. 속박됐죠? 좋아요. 진짜 강하다, 사이렌. 이렇게 셌구나. 하나 죽었고. 먹어, 일단 물량 먹어. 일단 물량 먹어. 그렇지.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찾아오는 서비스 뭐야? 뭐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사! 그렇지! 분명 한명더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저장 박아놓고요. 한명 분명 더 있어. 경미한 부상, 더러운 경미한 부상. 맵이 맞아서 현호 끊겼죠? 아, 겁나 쎄. 아, 독 뭐야! 제발! 제발 물약 먹게 해줘, 제발! 하나, 둘, 제발 먹어! 아, 한번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나? 방어마법불 두 개를 썼는데, 아, 킹 받네. 아, 한번 정도는 막아줘! 아, 진짜 이거 막아줄 수 있지? 그치. 이게 정상이지. 아! 쓰레기 게임. 야, 제발 먹어! 화살 없지, 이제? 걸어오는 거 보니까 보이는구만. 화살이 없나 보구만. 에!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네. 어, 잠깐만. 마법 없어? 다 썼네? 잠깐만, 어떡하지, 그럼? 잠깐만. 다 썼다고? 공포 통하나? 공포 통하나? 현혹 안 통하죠? 공포 통하죠? 아니야, 저한테는 주인공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랄로 기업소 쓸수 있잖아요? 악한 캐릭터는 이걸 쓸수 있습니다. 체력 최대치가 올라갔죠? 제가 빨아먹어서. 마지막 한입 빨아주겠어. 아싸! 아, 진짜 다 써서 잡았다. 6천 먹었다. 염구. 아싸, 내성! 염구 박어. 그렇지. 잘 들어갔다, 데미지. 14, 16, 12. 좀 올려둘까요? 제발 한 번만 더 무시해주세요. 그렇죠! 묶었다! 오, 다 묶었다! 아, 어, 야, 뭐야. 천운이 따르는 건가? 빨리. 이제 없겠지. 어, 또 살았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어디서 현혹을 하려 그래, 해골을. 그렇지. 죽어. 죽어! 공포 겁나 좋아. 아, 도망간다. 쫓아가다 내 거미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살았다. 그렇지.
레벨업! 3레벨 주문. 그리고 무기 숙련도를 얻었습니다. 아, 좋죠. 무림매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돌팔매질. 제가 여기에 괜히 온게 아닙니다. 이 동굴 안에 볼 일이 있어서 왔죠. 아, 다행이다. 아무 생각 없이 기어 들어갔는데. 아! 뭐야? 돈까스 펀치 뭐야? 죽어! 아! 현옥! 아! 영향 안 받는데. 살밖에 없어서 그런가? 매미나 맞으라고.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지. 공포도 안 통할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 고기인 것 같은데. 아! 마음이 없는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도망가! 제 용문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런 거안 통한다고. 이거예요, 제 용무. 됐다, 나 간다. 아, 살덩이 펀치 잘 피해. 잘 피할 수. 런! 아! 안 통하지. 아, 비켜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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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더러운 살덩이 놈들. 큰일 뻔했어. 마비의 마법봉. 목표를 기절시키고요. 기절시키는 거 하나. 연구를 이제 내려놓을까요? 연구는 이제 더 쓰지 말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늑대로 변신하는 망토 하나. 그리고 이게 메인이죠. 건강을 올려줍니다. 건강이 부족한 골고리를 위해서 헬스장 책을 가져왔어요. 영구적으로 1점 올랐다. 좋죠? 건강 13. 늑대 변신이나 한번 해볼까요? 변신! 겁나 허접해. 이렇게 변했습니다. 데미지가 3에서 10. 많이 늘었네요. 1에서 6이었는데, 평타는. 마법 다 쓰면 변신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골고리의 모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해진 골고리로 뵙도록 하죠. 야, 처음에 비하면은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6레벨이에요. 건강도 올라갔고. 다음에 봬요. 뿅!